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MJ 토크톡 진행을 맡은 MC 강예은입니다. 오늘 만나볼 단체는 명지대학교 홍보대사 세빈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평소에 유튜브에서만 보던 세빈몰이 분을 직접 만나뵙게 돼서 정말 너무 설레는데요.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공식 학생 홍보대사 세빈몰이 29기이자 현재 인문캠퍼스 회장을 맡고 있는 중어중문학과 21학번 김인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명지대학교 세빈몰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활동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명지대학교 공식 학생 홍보대사 세빈몰이는 명지대학교를 대내외 협력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정시박람회, 수시박람회, 캠퍼스 투어, 그리고 명지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서 세빈몰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세빈몰이를 접했었는데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세빈몰이는 여러 부서가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세빈몰이는 현재 회장단, SNS팀, 유튜브팀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단은 세빈몰이의 전체적인 일을 관리하고 선생님들의 소통을 저희가 원활하게 하고 있고, SNS팀은 명지대학교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팀은 명지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은 원하는 팀으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수습 기간 동안 유튜브, SNS 일을 둘 다 해볼 수 있고 원하는 부서, 희망하는 부서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빈몰이의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세빈몰이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1년 반의 활동 기간을 하게 됩니다. 반년 동안은 신입 기수로 활동을 하게 되고 1년은 정식 기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입 부원 선발은 보통 언제 이루어지나요? 저희는 1년에 두 번 선발을 하고 매 학기 초쯤 모집 공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지원 자격이나 우대 사항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학교 홍보대사인 만큼 학교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학생이 저희의 우대 사항 1등인 것 같고, 학생다운 이미지와 좋은 품성을 갖고 성격이 저희와 단체와 잘 어울릴 수 있는 학생이면 우대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학년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걸까요? 네, 3학년 2학기까지는 지원 가능하고 저희가 1년 반 동안 활동하기 때문에 4학년은 활동 기간이 안 돼 3학년까지만 활동 가능합니다. 네, 세빈몰이 활동을 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빈몰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멋진 단복을 입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저희에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영상이나 사진 등에 나올 수 있으면서 명지대학교로 오고 싶은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일 뿌듯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프로필 촬영하는 걸 봤거든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교내에 다양한 활동체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세빈몰이를 지원한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 고등학교 때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수시 박람회에 방문하여서 세빈몰이 선배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학교에 대해서 좋은 안내를 해주셔서 나중에 나도 대학생이 된다면 세빈몰이에 들어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입학 후 세빈몰이가 되었습니다. 아, 그럼 고등학교 때 꿈을 또 실현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세빈몰이에서의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세빈몰이는 풋풋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인 것 같아요. 활동이 힘들더라도 다 같이 세빈몰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시 또 에너지를 얻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빈몰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작년에 경기 항공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캠퍼스 투어를 했던 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인문캠퍼스 학생이다 보니까 용인 자연캠퍼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캠퍼스 투어를 준비하다 보면서 학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세빈몰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희가 캠퍼스 투어나 정시 수시 박람회에서 만났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명지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세빈몰이 활동을 하면서 학업과 병행하기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세빈몰이 활동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도 많고
평일에 수업과 겹치는 요일도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어려움은 딱히 많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빈몰이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빈몰이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리더십, 책임감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 능력이나 그리고 영상 제작, 그리고 SNS, 카드뉴스 등 글 쓰는 능력이 많이 전부 다 향상된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배워갈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할 학우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명지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세빈몰이는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학교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다들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지대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세빈몰이 단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세빈몰이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J 토크톡, 오늘이 마지막 화였는데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MJ 토크톡, 마지막 화의 대미를 장식해 주신 세빈몰이 김민주 인터뷰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명지대학교 방송국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니 저희 명지대학교 방송국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MJ 토크톡, 그동안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